아니 진짜 긴장돼. 제가 이런 걸 찍게 될 날이 올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. 상상을 못했어요. 아, 최종 합격 정말 하고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23년도 2차 필기 합격생 홍보정입니다. 저는 작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반 조금 안 됐습니다. 지금 몇 배수예요? 저가 거의 1배수 가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대답 잘 봐야 되겠다. 네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체력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? 달리기가 좀 저는 제일 많이 힘들어요. 3월에 힘들어요, 뭔가. 일주일에 주 5일 갑니다. 주말 빼고 평일 다 나갑니다. 그러면 몇 시간 돼요? 1시간 반씩 하고 있습니다. 실내랑 실내? 하루 실내, 하루 실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. 영상 필기 합격하고 나서 체력해 보니까 체력이 더 힘들어? 네,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. 시험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? 원래 처음에는 형법이 제일 가장 어려웠어요. 그러다가 경찰학이 많이 어려웠습니다. 경찰학이 어려웠다는 부분인가요? 처음에 기본 수업 들을 때는 형법은 진짜 도통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경찰학은 비교적 그냥 이해가 됐어요.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외웠던 것들이 좀 헷갈려지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. 오히려 반대로. 근데 이번에 괜찮으니까. 네, 경찰학을 진짜 짝사랑하듯이 맨날 다른 과목을 주로 하던 대로 하다가 경찰학 부수적으로 조금씩 한 시간 반씩 넣었습니다. 저는 기본 수업 들을 때마다 민현쌤이 제일 무서운데? 의외로 말을 해보니까 성격이 다르셔서 그때부터 그거 왜 무서워? 뭔가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면이 경찰학은 만판에 암기가 어려워요? 아니요, 암기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기본 수업 들을 때도 선생님께서 저한테 외국인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약간 글 읽는 능력이 조금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읽거나 읽고 그런 거를 조금 굉장히 세심하게 공부를 했어요. 그럼 너는 행정법이 어렵겠는데? 행정법요? 근데 의외로 또 행정법은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좀 재밌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법은 오히려 그냥 재밌었어요, 행정법은. 그러면 총론관문 행정법 중에? 네. 뭐가 제일 어려워요? 저는 강론이요. 또 제가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꼼꼼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강론을 좀 바로바로 이렇게 좀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양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좀 제일 하기 싫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. 아, 쌤은 그 자기가 경험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갑자기 그 이론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집중이 너무 잘 되고 그 기억이 오래 남아서 그 문장을 보면 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약간 그런 게 선생님 장점이 아닐까.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. 뭐 행정법 민현쌤을 따라가면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형법이 제일 진짜 어려웠는데 일단 영미쌤을 찾아갔죠. 영미쌤 찾아가서 형법 잘하고 싶다. 어떻게 해야 하냐. 많이 읽어라. 진짜 많이 읽어라. 해서 저는 진짜 많이 읽었어요. 그래서 그냥 툭 치면 이제 나올 정도로 형법은 제일 이제는 좋아하는 과목이 됐습니다. 다른 거는 수험생활할 때 어려운 거 저는 제가 마음을 가다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그냥 아 이게 될까?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커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자꾸만 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. 힘들 때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? 그러면 아 공부가 집중이 안 되네? 이럴 때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면서 될까? 이러면서 의지력도 조금씩 떨어졌던 적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조금 쉬었어요. 그냥 머리를 좀 비워내야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쉬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집중력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내부적으로는? 집을 자주 못 가가지고 가족들을 좀 많이 못 본 게 조금 힘들었어요.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. 우리 필기 합격한 날에 첫째가 발전날 기억나? 완전히 생생하죠? 네. 어땠어?
아, 저는 솔직히 제가 합격할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지만, 아, 진짜 합격하면은 나는 솔직히 좀 울컥할 것 같은데? 실제로 합격하니까, 아,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결과인가? 내심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좀 무덤덤했습니다, 생각보다. 아, 당연히 내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약간, 아니, 너무 뻔뻔한가? 이 가채점을 하니까 뭐 대충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연습을 하고 싶다. 저는 경찰학은 너무 범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그게 또 어느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버리고 이건 하고 이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나중에 느꼈던 게두 문자 암기를 진짜 두 문자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두 문자가 뭔지를 모르는데.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두 문자가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고, 그다음에 그두 문자를 잘 활용해서 경찰학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찰학은 진짜 글을 읽고, 저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, 진짜 읽거나 읽고, 정확히 읽으시고, 그 문장을 이해를 하고, 곱씹으세요. 그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해가 잘안 된다면 바로 욕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. 민현쌤을 찾아가서 그냥, 아,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물어보시는 게, 그래야 자기가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미리 체력 준비하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체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, 여자는 팔굽혀펴기는 이제 다리를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, 그거는 수시로 뭐 힘들더라도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는 미리 준비했어? 네, 저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까지도 달리고 달렸습니다. 꼭 최종 합격해서 다시 민현쌤과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